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응답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거의 말씀 가지고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기회를 놓쳤다.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는데 기회를 놓쳤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난 후회는 알죠.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그 기회를 내가 좋은 찬스였는데 잡았어야 되는데 깨닫죠. 또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 잡을까 말까 그야말로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놓쳐버려. 그리고 나서 후회하지요. 그래서 이 창의적 또 담대한 사업 전략에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유명한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영국 버전 그룹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시했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겠다고 답해라. 그런 다음에 하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저주저 우물쭈물 겁먹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잡아라. 한다 해라. 그 다음에 답이 나올 것이다. 오는 기회는요, 여러분,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 이 담긴 표현이잖아요. 기회가 오면 강하게 잡아라. 영지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 그 왔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냐? 기회가 뭐냐?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다루겠어요?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에요. 직분 한번 지어봅니다. 직분을 중요한 직분 또 중요하지 않는 직분 뭐 여러 사람이 아는 직분 모르는 직분 직분 주어집니다. 직분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게 영적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테스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영육관의 장막대를 넓히는 기회를 내게 주었구나. 이 사실 인식해야 되는데 내 수준과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죠. 완전히 속죠. 나를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이 직분 맡았으면 하나님도 책임지시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직분 주는 거지 내가 합니까? 하나님 이를 감히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요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함께 주셨다. 하나님 실수하는 분입니까? 실수한 분이 아니에요. 이제 2024년 이제 우리나라는 특이해요. 새해가 두 번 있어요. 두 번째 새해가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새해 구정 신정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게 주신 미션 이걸 실현하는 데 집중할 시간표입니다.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너 장막들을 넓히라 라는 축복에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언약을 주셨는데 분명히 내가 넓힐 수 있는 뭐요 장막터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넓힐 수 있는 장막이 있어요. 직분과 사역의 장막터, 업의 장막터를 넓혀 나가면서 망국을 기업을 얻는 일에 정인이 되어야 좋소서. 여러분이 주어진 기회를 실제로 붙잡고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것만큼, 도전하는 것만큼 응답도 체험합니다. 도전하는 것만큼, 뭐 도전 안 하면 응답도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요? 기회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제목이 좀 재밌죠? 기회를 붙잡는 믿음. 기회는 믿음을 통해 붙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회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어요. 이 의심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회 와도 못 잡아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이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라 그래요. 나사렛.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요? 배척을 당해요. 배척을 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갔는데 나가. 말이 됩니까? 이게 고향에 갔는데 영접을 해주고 대접을 해야지 배척을 해. 자,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너 누구보다 잘한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데 전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왜냐? 육적으로만 보니까,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육신적인 예수만 보니까, 예수님이 영적 공생회를 시작했는데 영적인 거 몰라. 사실은 안 알지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마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수년 수십 년 다니니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못하고 버벅대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쾌하게 묻는 사람에게 답을 못 줘요.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질문 받으면 막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그냥 막 그냥 신나게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게 하지요.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답이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지 성경적 근거로 당신 내게 설명해 보세요. 회사 직원이, 동료가, 친구가, 친척이 너 왜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밥을 주나 돈을 주냐? 그건 뭐로 다니는데? 그렇게 핍박할 때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요, 제가 명쾌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답 줄 수 있도록 성경구절 일곱 구절만 딱 말씀드릴게요. 일곱 구절. 이걸 마음 끝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정리된 딱 한 구절이에요. 구약이 뭘 말하느냐면요. 구약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에 예수님 오신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39권이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러지요. 선지자들 행계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오셔서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라 하라 그래. 예수란 뜻이 뭐냐?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자, 어떻게 구원한단 말이냐? 뭘 구원했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여섯 구절 나옵니다. 마태 1장 21절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 왜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갈 데 없다.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할 답을 문제 답 줬잖아요. 문제 떠났다. 답 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만나게 주러 오신 분이다. 우리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마음에 안 되고 석가도 안 되고 어느 종교도 안 돼. 오직 예수밖에 없어. 신천지에 이만희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한 길밖에 없는데 예수 통해서만 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그 말하면 그건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죄 해결하러 왔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인과 이르지 못하는 죄 있는 사람은 전국 못 가.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오셨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정선 지나가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가 딱 해결되어 버려. 불신자하고 똑같이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재앙이 없어.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지심 받아.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서 어려서 우리 죄를 사시며. 그래서 재앙이 없다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 회개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예수가 사람의 원죄, 자범죄. 원죄는요, 종교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는 누구나 다 짓는 죄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야말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마귀. 이 세상 왕은 마귀예요. 세상 공용어세를 잡고 정치, 문화, 경제, 예술 싹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 뉴스 보니까 막 애들 나와가 막 이 스카이홀에서 뭐 유명한 뭐 배우들인지 뭐 애들 초청했는 뭐인데 저 좀 문제 있다 주고 그러니까 그런 그 복음 안에서 가능하지. 복음 안에서 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면 다 잡혀버려요. 나비 마귀.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냐? 만왕의 왕으로 사단머리 깨뜨리고 만왕의 왕으로 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원죄, 자범죄 싹 다 해결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삼중직이에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해주고 죄 해결해주고 왕 사단의 머리 깨뜨리죠 왕. 그래서 선지자상 왕국 통틀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이 세 가지 인생 중대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 끝. 나머지 다 서론이야. 다 서론이에요 그거. 이 서론 가지고 다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서론 가지고. 서론 가지고 본론 놓치고 서론 가지고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다 서론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그거 다 서론이에요. 본론 세 가지 이것만 잡으면 끝. 일곱 가지 말씀 다 들었어요. 왜 왔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거 일곱 구절. 이 일곱 구절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는 이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 끝이.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 더 이상 보탤 것도 없어. 뭐 짧은 실내게 자꾸 말 길게 하지 말고 끝 하면 끝이요. 그 다음 성의 역사하셔. 정확하게 복음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성도들 생명 살리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밖거름마다 확실한 믿음의 성장을 하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회를 놓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여기서 거기는 가버나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중심도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막 그 죽은 자 살리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막 예수님 보고 환호로 하는 그러한 뭐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었어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시 틈을 내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고향은요, 또 예수님이 고향을 처음 들어가는데 금이 환영했잖아요. 뭐 그냥 뭐 세계적인 인물이 들어오니까 그냥 뭐 엄청난 환영을 해야 되는데 고향 도착했을 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단순히 쉬시기 위해서 고향 간 게 아니었어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쳤다. 자, 예수님은 어디 있든지 뭐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여기 초점 맞추고 살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도 분명히 복음을 들어서 참된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가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어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문제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해버렸어요. 그 희한하지요. 기가 막힌 말씀, 처음 듣는 말씀, 엄청난 능력 보고도 배척을 해요.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막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를 보니까 저거 과거에 목수였는데 우리 동네에서 목수하던 저 예수 아니냐? 자, 이들에게는요, 어디서 저 짧은 기간에 주는 걸 어디서 얻었지? 어디서 배웠지? 이런 지혜와 권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그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호기심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호기심. 무엇보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배척한 결정적 이유는요, 이들이 잘못된 뭐요? 선입견과 편견이었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같은 동네에서 목수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예수 너무 잘 알죠. 예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은 성교로 잉태 태어났었지만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통해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 저 누는 다 형제지요. 여기 다 있지 않냐? 우리 같이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너를 누군 줄 아는데 30년 같이 봤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 말 자체가요, 엄청 경멸하는 말투예요. 요셉의 아들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이 빼버리고 마리의 아들 아니냐? 이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 이름을 표현을 거의 안 해요.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도 이 모욕의 의미가 더 강했어요. 뭐 지금 요즘은 다 사라졌지만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고 어머니가 키운 자식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딱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애비 없는 자식이죠. 모욕적인 말을 사용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교회도 사람 모임이에요. 사람 모임이지만은 영적인 단체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와가지고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세상에 살던 방법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눈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모순이 많지요. 교회를 하는데. 왜냐?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한다니까. 뭐, 무슨 믿음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하니 상식적으로 맞도 안 말을. 세상적인 계산으로 맞도 안 말을 믿음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세상 지식 가지고. 그래서 많이 배운 게 좋은데 많이 배울수록 진짜 신앙생활 안 자라요. 자기가 판단을 자꾸 해요. 유명한 사람 많이 없어요. 왜? 그 유명하고 잘난 사람은요 자기 가진 지식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이 교회와 교회하는 것들이 다 모순이야 그냥.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을요, 좀 상당히 세상적인 높은 사람들 전직에 나갑니다. 그 뭐 그렇게 뭐 그냥 뭐 교황청 내려온 거 읽고 끝나니까 뭐 말을 안 하잖아요. 뭐 특별히 무슨 뭐 목 신부하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일잔 하면서 같이 뭐 그렇게 서로 다 입 뿜으면서 같이 다 하잖아. 그 다 되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만 딱 설교하는데 목사 설교가 다 목사들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딱 육신적인 눈으로 저 말이 저기 앞뒤 문장이 안 맞네. 저기 말투가 왜 저래? 저기 왜 저래? 수준이 저래? 그러고 이제 세상 기준 가지고 보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서로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야 되는데 세상 수준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세상 기준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를 못해. 본문에 배치겠다 이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배치겠다 이 말 일반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심. 여기 원어에 이 저 배치겠다 이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헬라 말인데 함정, 덫, 올가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배치했다는 말은 문자로 해석하면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덫에 걸려버렸다. 예수라는 선입견 편견 때문에 덫에 걸려버렸어. 예수로 말하면 실족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경과 신분을 잘 알았던 까닭에 그 지혜와 권능을 보고 오히려 불쾌하게 자존심 상해. 아, 저게, 아이고, 저 목소리, 저게. 뭐, 지금 뭐, 메시지를 해. 지금 뭘 안쓰러, 뭐, 능력. 그걸 뭐, 놀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존심 상해 보는 거예요. 불쾌하게 여기며, 그랬어. 글쎄요, 목사하고 최고 친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그렇습니다. 성직자들이 집에 가면, 마누라, 자식들, 남편이 누군지, 자식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육신적으로 본다고. 물론 육신적으로 맞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 그래야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이 목사 자식들이 이 가족들이 굉장히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고향서 대체 못 본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도 그랬고 제 아는 친구들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들 날 보고 은혜 받겠어요? 은혜 받겠냐고. 아, 내가 저건 좀 잘하는데 이러고 있죠. 참 감사하게도 친구 하나 의사가 이비인후과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고향 친구 옆집에 살았어요. 내가 서울서 적십자 레전드하고 부천에서 했거든요. 올해 나이 들은 되는데 그 친구는 정 목사님 절대로 나는 어이 야 이런다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의 종인데 제대로 은혜 받은 놈이지. 불쾌하겠다. 내가 니를 잘하는데 어리숙고 안타까운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놓친다. 요즘 반려견이 인구가 1천만이 넘었다 그래요. 반려견 개를 키우는 그러한 1천만이 넘었다. 반려견을 키우 저도 개 좋아합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개띠도이기도 하지만은 개를 무진장 좋아해서 제가 사무실 허스까지 다 키웠는데 이 비서들이 개를 별로 안 좋아가 할 수 없이 내가 양보를 했습니다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싫든 좋든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 두 마리 개를 키우는데 그 두 마리 개가 뭐냐? 편견, 선입견. 반려견, 선입견, 편견. 문제는요. 반려견을 키우면요 사람을 적극게 하고 유리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 개 안 키운 사람 보면 이상해. 아, 여러분요 퇴근하오든지 갔다 오면 밖에 나갔다 오면 벙벙 뛰잖아요. 반갑다. 어떤 놈이 그리 반갑게 해줍니까? 집에 들어가면 쳐다보도 안 하는데 진짜 어제 집 들어가니까 쳐다보도 안 하더라고. 근데 참 섭섭하더라고. 아이고 왔냐 하든지 왔냐 하든지 이제 왔다냐 왔냐 하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때마다 개를 키워야 되는데 개라도 반겨줘야 되는데 개를 못 키우게 하니까 미치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은 정반대지요. 선입견과 편견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 버려요. 시야를 좁게 만들어 자기 생각에 딱 몰두하도록 자기 생각에 잡혀버리도록 믿음에 눈이 열리지 못하도록 결정적 이유가 편견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 1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 내용대로 예언교회 전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분명히 붙잡는 참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으면 체험하는 권능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존경 못 받는다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족들로부터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어요. 31절에 보면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이 걱정되고 찾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어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 미쳤다라는 소문이 막 나니까 잡으러 왔다. 찾으러 왔다. 예수님은 이미 가족과 친척들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고향 사람들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를 상처를 줘요. 교제를 제일 안다는 사람들이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사단의 전략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3, 4, 5년 안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맛이 들어가가지고 순수해가지고 그 지나면 또 타성해져죠.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보면 1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동하실 때 뭐요? 제자들이 따랐다 그래요. 제자들이 따라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내가 봐라.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너희들 말할 것도 없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사역할 때 때로는 오해도 받고 모욕도 망신도 당하고 배척도 당할 수 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거 봤지? 너희들 당하니까 그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가부나움에서처럼 박수와 환호성을 받는 그런 삶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삶도 많다. 너희 마음과 그릇을 키우라. 문제와 사건 앞에 상처나 좌절하지 말고 그들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수준으로 너희도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고향 사람들이 배척에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불신을 안타까워하셨다 그랬어요.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의 원어적 해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랐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선입견 편견이라는 게 놀랐다. 고향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 행위를 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심히 안타까워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심히 안타까워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이런 상황에 개의치 않으세요. 다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상대가 무슨 어떻게 내는데 이렇게 오해를 했다. 이런 말 저런 말 했다. 뭐 이런 힘 빠지는 말, 이런 부정적인 말 했다. 거기다 흔들리면 안 돼요. 눈앞에 문제와 사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에서 완전 자유함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아무 동기 없는데 뭐.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때 부산을 복음한다고 막 교회를 뒤집는 막 기도운동, 전도운동, 헌신운동 막 그 일으키면서 막 청년들 데려가 뒤집으니까 어떤 사람이 점잖한 분이에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전에 당신처럼 이렇게 교회 막 기도 운동 전도 일으키다가 사기치고 간 사람이 당신도 사기꾼 아니냐 이랬나 보고.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사기꾼인지 아닌지 시간 지나면 알거 알겠습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사기꾼 아니냐까지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에이씨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떠나야겠다 그랬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아직 모르구나. 시간 지나면 회개할 거야. 엄청 부끄러울 거야. 얼굴에 뭐 숯불을 그냥 하나님 뭐래 숯불을 얹는다 그랬잖아요. 응? 창피당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열정을 내면 할수록 사단이 이간식입니다. 그래서 힘 다 빼버려요. 5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능력을 크게 행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안 믿으니까 능력 안 행했어요. 안타깝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응답 못 받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사람들이 결정적 손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일 잘 아는데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병자는 치유받았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소수. 비록 대다수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불신했지만 그 안에서도 소수의 믿음 간자가 있었어. 소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어.
소수지만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각 나라마다 물건 살 때 자주 표현하는 질문이 있어요. 자, 미국인들은 물건 살 때 어느 것이 제일 비싼지 어느 게 제, 이 종류 중에 제일 비싼 게 뭐냐 이렇게 묻고 독일 사람들은 어느 것이 제일 튼튼하냐 이렇게 묻고 프랑스 사람들은 어느 것이 최신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묻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묻느냐? 진짜입니까? 의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아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바로 합니다. 의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처럼 의심 많은 민족이 없어요. 의심 많다 보니까 얼굴이 편치 않아요. 다 의심하니까. 일본 사람도 태국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얼굴이 근육에서 긴장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비교 없이 남 눈치 보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막 남 의식 엄청하죠. 남 눈치 엄청 보죠. 왜 찌르봐. 쳐다본다고 지랄로 합니다. 사람도 못 쳐다봐 아마. 왜냐면 근대를 폭발해 그냥. 그러고요 막 이 차가 운전해가다 빵빵 빵빵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 가면 태국 가도 밀리고 막 필리핀들 엄청 밀립니다. 필리핀 이 도시 계획이 안 돼가지고 막 저 안에 빵빵하는 차가 없어요. 기다려요 지나 지나고 들어가고 선도 없어요 막 기다려. 한국 사람 조금만 늦어 조금만 신호 늦었다 빡. 성질 더럽지요. 의심 많지요. 이사야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굳게 믿으라. 그래야 굳게 선다. 여기 모든 성도들 굳건한 믿음 가지고 굳게 서는 견고한 그리스도 예수의 망대를 세우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야가라 증후군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요 인생을 강물에 비유하죠. 강물에 비유해서 인생이라는 강물에 아무 생각 없이 마냥 그냥 떠밀려가는 정상을 말합니다. 떠밀려가는 정상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막연하고 무의식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면서 요동치는 소리에 놀라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이미 나야가라 폭포 앞이라. 이때는 이미 늦었어요. 또 내려가. 그걸 말합니다. 그냥 추락하고 말지요.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깨어 있어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아멘. 찬양이 정말 지난주 메시지 그대로잖아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영적 깨어 있어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라. 응답 처음에 바란 거지요. 세상 말로 38장 운명 좀 고쳐봐라. 그 가난에서 그 질병에서 그 어두운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메시지 듣고 아멘. 믿음의 삶을 좀 살아봐라는 얘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은혜 받을 날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당당한 예배드릴 그날도 길지 않아요. 나이 드는 분들 언제 요양원에 갈 때 준비해야 돼요. 길지 않다니까요. 천년만년 될 것 같습니까? 늘 여러분 지금 강단과 24대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시간표에 따라서 주어지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맛보면서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변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기회를 놓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편견 선입견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서론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서론의 마음 생각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본론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